울산에 이런 울창한 이거, 이게 해송이야? 그, 해송이겠죠. 그래 바닷가에 있으니까. 근데 이거 강릉 그쪽이랑 좀 완전 다른데. 완전 다른데. 이게 쭉쭉 뻗은 것도 다르고. 그러니까요. 색깔이 거기는 뻘겋은데. 근데 얘네들은 대나무 같이 이렇게 뻗었어. 걔들은 이제 바람이 불면 그게 에이 아유 내 저주만한 느낌이고 얘들은 아우 뻗치고 올라가. 저 지기는 뭘죠? 그러니까, 이러면서 그냥 하늘을 향해. 이거 지게가 있네요 여기는. 야. 묘하다. 여기가 그러니까 요 동네 아는 사람만. 동네 분들이 이렇게 오신대요? 한 번만 온 사람은 없대. 한 번 왔다 가면 계속 오게 되는. 아 계속 오겠어. 이런 데가 어딨어. 맛집 가면 많이 붙어 있어요. 사장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해. 우리 집 한 번도 안 온 사람 있어도 한 번만 온 사람 없습니다. 너무 맛있어서 맨날 온다. 네. 그리고 주전 씨는 네. 코미디언으로 데뷔하셨어요? 그렇죠. 그렇다고 봐야 돼. 그 전공은 이제 철학 전공했는데. 아. 까지 딱히 뭘 되게 하고 싶다라는 게 없었는데 처음으로 정말 하고 싶은 게 생겨 가지고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. 이게 떨어지든 말든. 거기서 공연하고 뭐 막 그 무대 바닥 닦고 거 혼자 연습하고 이게 이런 게 다 재밌는 거야. 그럼 그럼 처음부터 맞아. 근데 맞아. 가면은 그거부터 하는 게 맞는 거야.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렇더라고. 거기 이거 하러 간다고 얘기도 못 했어요 집에. 이게 대학 졸업 시켜놨더니 아무 상관없는 걸 한다고 혼날까봐 괜히. 그래서 그냥 나와가지고 뭐 한다고 못 들어간다. 그 한 달에 5만 원인가 네. 받을 때. 처음에 한 3만 원 받았고 직권 받고. 야, 그런 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. 그게 몇 년도였어요? 그게 이제 2005년이고 2005년, 2006년 그렇게 있다가 2007년에 이제 공채가 됐어요. 그랬구나. 그냥 재밌었어요. 정말 강했나 보다. 두 번 떨어지고도 용기가 한 번 떨어지면 좌절해가지고 에이, 난 여기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럴 수도 있거든. 어린 마음에 맞아. 상처가 있어가지고. 맞아. 그런데 근데 그때 생각이 뭐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당연히 나는 이걸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. 아 여기 대왕암 공원이구나. 암이면 무슨 이렇게 큰 돌이 어디에 그러니까. 뭐 암이 있는 거 아니에요? 그쪽으로 가볼까? 가보시죠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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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좀 짜릿한데. 저 진짜 출렁출렁 거리나? 이제 고백하는데 저 고소공포증 좀 있습니다. 저 있습니다. 아, 좀 있어요. 네네네. 그러세요? 난 주윤 씨를 믿는데. 체격에? 쌤을. 아 이거 뭐야? 잡 잡으세요. 그럼 저만 잡으세요. 네. 날아가진 않습니다. 되게 길다. 되게 길다. 이거 가야지 볼 수 있는 거야? 야 이거 좀 출렁대네. 아직은 출렁 아니야. 아니에요? 아니야. 움직한 거 아니에요? 이야, 바다가 한눈에 그냥 다 들어오네. 어머. 야, 오, 이게 베일을 벗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지네요, 바다가. 살짝. 와, 야, 오, 잠깐만. 난 봤어. 봤어. 야, 이거 멍 때리고 오다 봤어, 이거 지금. 바닥을. 멀미야. 야, 이 바닥을 보니까 이거 확 오네. 아우, 온다. 아찔하다. 중공업이 발달한 울산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탄탄하게 만들어진 것 같아. 이 설득력이 있는데요? 설득력이 있어. 이런 거 봐봐. 와, 높다. 자꾸 보지 말고. 네, 아, 근데, 이거 중독성 있네. 약간 공포영화도 왜. 무서운데도 보면서. 이렇게 가리고 오잖아. 이러면서 보자매 그걸 또 재밌다고. 야, 길어. 와, 길다, 진짜. 굉장히 기네. 하늘을 걷는 기분이 이런 거라면 이런 걸까 싶네. 오, 다리가 길어요. 꽤 길어. 제 다리요? 저 다리. 죄송합니다. 제 다리. 아, 무서워서. 그래.